저희 어머니가 아이 없으세요? 어머니 이분 못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우리 당연히 못 봐요. 이분은 프랑스에 있는 여자예요. 예, 아 이분이 누구냐면 장깔망이라는 어르신이에요. 지금 전 세계 공식적으로 가장 장수를 하신 분이에요. 자 퀴즈 제가 선물 드릴게요. 이분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그럼 틀린 건 어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세. 아? 130. 저 지금 소름 미쳐 받았어. 어머니 혹시 저 아세요? 저 여자를? 옛날에 혹시 첫사랑이었나요? 오, 우리 어머님이 근처까지 가셨어, 근처까지. 120세와 130세 사이. 네, 우리 여기 장깔망 할머니는 123세를 사셨대요. 오, 진짜 오래 사셨죠? 근데 1997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분이요, 혹시 우리 교회 다니시니까 담배 안 피시겠지만 주변에 담배 피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저분이 세상에 123세까지 사셨는데 100세까지 담배를 피셨대요. 하루에 두 갑씩이나.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누구 담배 피는 사람 100세까지 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근데 저분이요, 담배를 끊은 계기가 있대요. 우리 어르신들이 앞으로 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제가 알려드리려고요. 저분이 100세까지 담배를 피다가 왜 끊었냐면 옛날에 라이터가 없어서 성냥으로 담배불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 눈의 질환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오는데 그게 뭐예요? 백내장, 따라하세요. 백내장, 백내장, 녹내장, 녹내장, 퇴행성 황반변성. 이거 어렵다, 그죠? 퇴행성 황반변성. 네,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그것 때문에 안과 다니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장깔망 할머니가 퇴행성 황반변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초점이 한 곳이 어느 쪽이 까매져요. 그러니까 초점이 안 보이니까 얘가 자꾸 성냥을 못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불을 못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그러면 간호사한테 부탁하면 되지, 그쵸? 담배 피우고 싶으면.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간호사한테 담배불 붙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끊어버린다. 네. 자 여기서 무슨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평소에 의지력이 많으신 분들이 장수하신대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신대요. 우리 여기 오신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내가 내 발로 그래 오늘 종강식인데 가서 자리 채워야지, 비가 오면 또 어르신들 안 오실 텐데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허전해 하실까, 그런 마음, 남을 배려하고 의지에 의지력이 강한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장깔만 하는 것보다 더 사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세계적인 통보가요, 왜 잘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여기 리모컨이 손 닿는 데 있는데도 이거 저 리모컨 좀 갖다 주지. 네. 조금만 나가면 물 한 컵 당신이 드실 수 있는데도 물 한 컵 갖다 주지. 아니면은 우리 어머님들 중에도 며느리나 아들한테 스스로 안 하시고 얘야 아유 저 냉장고에 뭐 좀 귤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스스로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장깔망 할머니처럼 장수하시고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옆사람 그렇게 잘하라고 옆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스로 잘하세요. 시작. 스스로 잘하세요. 그리고 얘기해주세요. 누구 시키지 마세요. 네, 그러면 또 얘기해주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